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권센터가 뉴저지주의 사무실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모금 운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5살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약 일주일 만인 어제 오클라호마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COVID-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COVID-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i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권센터가 뉴저지주의 사무실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운영을 위한 모금 운동도 시작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최근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펠리사이즈 파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의 첫 사업은 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에 대한 대처 활동이 될 전망입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인종 관련 증오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엘렌박 뉴저지 하원의원, 뉴저지 한인회 등과 함께 피해자를 돕는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 고용, 저희들이 한 두세 명 정도의 뉴저지 스태프를 따로 고용을 하려고 그래요. 뉴욕에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에 뉴저지 일을 다 하고 뉴저지에 사는, 가능하면 팰리세이즈 파크에 사는 한인 한 두세 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뉴저지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뉴저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 한인 사회를 위해 시민권 서비스, 영주권 갱신,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등의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민권센터는 보다 많은 한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금 마련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단체로서 진정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정부의 펀드나 재단의 펀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 펀드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커뮤니티 단체 기본이기 때문에 뭐 액수에 관계없이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많은 분들이 그 기부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권센터는 1984년 당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뉴욕 퀸즈 잭슨 H의 첫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후 30여 년이 흐르고 지금 뉴욕 한인 사회의 중심인 플러싱에 뉴욕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5살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를 연방식품의약국에 5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접종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화이자는 영유아에게도 백신의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 용량을 총 3회에 걸쳐 접종한 결과 강한 면역 반응을 끌어내는데 80%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와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의장 등 주의회 지도부는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상향 조정 등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회기 종료일인 오늘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용된 AR-15 반자동 소총의 구매 허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고 반자동 소총 구입 때 총기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 사법기관 종사자 외에는 방탄복 판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전철역과 버스 터미널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 총기 휴대를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철역 등에서 총기를 적발하더라도 이를 단속하는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총기를 단속하는 별도 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약 일주일 만에 어제 오클라호마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병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최소 5명이 숨졌으며 용의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털사의 세인트 프랜시스 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권총과 라이플로 무장하고 병원 2층에서 총기를 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뒤 외래 환자 수술센터, 유방암 진단센터 등이 있는 병원은 완전히 봉쇄됐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병원 구석을 수색했습니다. 또 이들 사망자 외에 다수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4월 퀸즈 포레스트 힐에서 중국계 음식 배달부를 피격한 용의자가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중국계 배달원 지웬 얀을 피격 살해한 혐의로 51세 글렌 허씨를 오늘 체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9시 반쯤 퀸즈 포레스트 힐 108가와 67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스쿠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45세 지웬 얀은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만에 유력 용의자로 글렌 허씨를 오늘 체포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용의자 글렌 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주인에게 총을 겨누고 자동차 바퀴를 찢어놓은 적도 있었다고 식당 주인은 증언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이민원 얀 씨는 퀸즈 미드빌리지에서 14살, 12살, 2살 등 세 자녀와 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뉴욕시경 교통법규 단속 등에서 흑인 운전자가 가장 많은 단속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경이 공개한 올해 1분기 3개월간 교통법규 단속 현황에 따르면 차량을 정지시킨 뒤 단속한 케이스가 17만 6,753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흑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건수가 5만 1,373건으로 전체 29%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계가 4만 4,814건으로 25.4%, 백인이 4만 4,495건으로 25.2%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인 등을 포함한 아시안 태평양계는 2만 568건으로 전체 11.6%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한인 밀집 거주지인 베이사이드 지역 111경찰서가 4,433건을 단속, 스테이튼 아일랜드 소재 123경찰서 5,190건에 이어서 뉴욕시 각 경찰서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플러싱 지역의 109경찰서는 2,905건으로 베이사이드 지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단속 뒤 체포로 이어진 케이스는 4,222건으로 전체 2.4%였으며 무력을 사용해 제압한 경우가 88건, 0.05%였습니다. 영국의 최장기 재위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 행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영국 왕실 역사상 첫 플래티넘 주빌리를 맞아 영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버킹엄궁은 플래티넘 주빌리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 하루 전인 1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여왕은 메시지에서 플래티넘 주빌리를 기념하는 데 참여한 영국과 영연방 전역의 모든 분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축제가 행복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에서 70년 넘게 재위한 유일한 군주입니다. 그는 1952년 2월 6일 아버지 조지 6세
세계가 별세한 날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윈스턴 처칠을 시작으로 14명의 총리와 일을 했으며 이전 최장기 재위 군주인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6년 이상 더 오래 군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플래티넘 주빌리는 오는 5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연준이 진단했습니다. 어제 연준이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은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미국 대부분 지역의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직전의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고만 기재한 것을 감안하면 최근 약 두 달간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서 5월에 다시 0.5%포인트를 올림으로써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며 12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소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에 직면, 일부 수요 완화가 나타났고 주거용 부동산도 주택가격 상승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은 통화 완화 조치 제거, 즉 통화 긴축에 주력하고 최소 6월과 7월 등 두 차례 내지 그 이상 0.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으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은행 최고 경영자가 곧 경제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한 금융 컨퍼런스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신은 이미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제 그 말을 바꾸겠다, 먹구름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JP모건 체이스 투자자 초청 행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며 엄청난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현재 금융 여건은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JP모건은 이미 대비하고 있으며 이 허리케인이 소규모인지 샌디와 같은 슈퍼 허리케인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먼은 지난해까지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린 적이 없다며 연준의 양적 완화를 비판한 데 이어서 올해는 연준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이제 투기를 멈추고 집값을 내리기 위해 유동성을 줄여야 한다며 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8,100명을 고용하고 평균 5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전기차 공장 예정지인 서베나의 서베나 모닝뉴스는 현대차가 전기 공장에 최소 8,100명을 직접 고용하며 근로자에게 평균 시급 28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시급은 연봉 5만 8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내 현대차 공장, 미국 전기차 공장의 임금보다 높은 것입니다. 현재 기아차 미국 공장 생산직 시급은 17.25달러에서 최대 26.4달러이며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 시급은 25달러,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시급은 20달러 수준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직원이 8,100명으로 알라바마 공장 3,000명, 기아차 공장 2,700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들어선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기아차가 들어선 조지아주 지역은 두 회사가 설립된 뒤 천지 개벽할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베나 지역도 제2의 도약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봉쇄에 들어갔던 중국 상하이가 어제 다시 오픈됐으며 북한 평양 지역의 통제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8일 봉쇄에 들어간 뒤 상하이에 대해 어제 1일을 기해 2개월여 만에 봉쇄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봉쇄 해제가 예정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시내 주요 지역에 모여 카운트다운을 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해제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상해에 대한 봉쇄가 해제됨에 따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활력을 띠게 됐으며 주요 물품들의 공급 대란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도 코로나19 확진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제를 기해 평양으로의 진출입 등 평양에 대해 교통 통제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많이 진전돼 평양 진출입 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지만 서방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의 실상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본 관광객 입국이 2년여 만에 허용되면서 한국 대사관 앞이 붐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도쿄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번 달부터 일본 개인 관광객의 경우에도 비자를 받으면 한국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대기하는 일본인들입니다. K-POP에 하마했던데 어제는 아침 8시 30분부터 신청 대기표를 배부했는데 금방 동의하면서 아예 영사관 앞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보통 3주에서 4주가 걸리지만 신청을 마친 일본인들은 벌써부터 한국에 갈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드라마의 로케지 巡り가, 어제는 한 사람이 17명의 여권을 한꺼번에 접수하는 경우도 발생해 오늘부터는 1인당 2명분까지만 허용했습니다. 당초 도쿄 영사관에서는 비자 신청 대기표를 하루 200장을 준비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150장으로 줄였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업무 담당도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비즈니스 비자하고 그다음에 관광 비자까지 포함해서 한 300명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에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다는 걸. 한일 양국은 비자 없이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했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일 뉴욕시에서 2명이 추가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가 2022-2023 학년도 가을학기를 오는 9월 8일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 공립교는 폭설로 인한 스노우데이에도 공식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맨하탄 링컨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원조 조선팝 밴드 악단 광칠의 야외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전주보다 1만 1천 건 줄었으며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0만 6,500 건으로 전주보다 500 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5분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고교 졸업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롱알랜드 웨스트베리 고교 18세 흑인 학생이 지난달 27일 학교 트위터 계정에 댓글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몰살 메시지를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전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힌클리를 오는 15일 41년 만에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뉴욕시 지하철 총기 난사 때 중상을 입은 여성이 총기 제조사인 오스트리아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6월 7일 뉴욕평통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한인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골프대회는 유엔 무관 초청 행사와 불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마련됩니다. 모금된 기금은 연말에 전 유엔 가입국 무관을 초청해 평화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불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오는 6월 7일 오후 1시 뉴욕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주정부와 CMP가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서비스를 6월까지 제공합니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제외된 노동자 기금은 소진됐지만 CMP에서는 세금 아이디 번호 획득, 재정과 이민법 워크샵,
대출 신청 정보 제공, 번역, 취업 준비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지금 바로 CMP로 연락주세요. 한국어 문의는 646-919-7986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 또는 각종 이벤트 케이터링에 맛있고 다양한 잔치 음식이 필요하신가요? 각종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을 찾고 계신가요? 은하수 잔치가 뉴욕 플러싱에 오픈했습니다. 각종 이벤트에 케이터링을 제공하고 그리운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정갈한 반찬을 맛볼 수 있는 은하수 잔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잔치의 주문과 문의는 917-285-2898로 연락주세요.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1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